좀 더 좋습니다. 네. 수비도 좀 더 치고 나가 피해 방상 일단 던져주긴 했는데 안 오더라. 이러면 균열 타임이 놓쳤어요. 그렇죠. 자 플래시 이후에 일단 내려와서 막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와, 대려가지 네.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릿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진입할 때 균열이 안 맞게 되면은 진입 속도를 못 늦춰요. 리스크가 크죠. 네. 혼자 지키는 만큼 쉽게 뚫릴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죠. 어둠의 발적으로 일단은 B 메인 쪽 로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체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가려놓고 일단 폭발분 먼저 보내놓고 자 이후에 들어갈 생각인 것 같은데요. 한 명 잘려 있는 상태. 아 어둠의 장막까지 있기 때문에 자 나오자마자 바로 쏟아집니다 폭격이. 자 서로 교환 1대1 2대1 하지만 네. 뒤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썬데이. 그러니까 확실히 녹스는 엔트리 Z를 이용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이트를 먹히고 나서부터 문제인 게 총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는 조금 뚫어내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최대한 교환이라도 해서 데려갈 필요가 있는데 로켓이 대기가 당했습니다. 총기까지 줬어요. 이름 몰라요? 네. 할 수 있어요. 자, 교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하지만 프로스텐이 두 명 끊어냈습니다. 아, 역시나 예. 예. 화력 차이가 좀 있죠. 잘 돌긴 돌았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3라운드부터 시작이니까 녹스팀도 A사이트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해본 쪽 체크는 됐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남아있죠. 자, 일단 진입은 하긴 했는데 자, 서로 교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썬데이가 화로케이 데려가는데 성공을 내면서 뒤쪽에서 바로까지 이러면은 감옥 위에 올려놓고 할만하죠? 터치되고요? 네. 바로 그냥 와인방 가죠 이거는? 두 명 남아있는 녹스입니다. 자 이러면 쇼트하고 헤븐에서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시야 차단. 자 그렇죠? 침착해야 돼요. 그렇죠 기다립니다. 하지만 로켓도 들어가요.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썬데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내려오면 아 이후에 하지만 뒤쪽에 언더헤븐의 프로스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스텐이 침착했네요 마지막에는. 네. 한다면 볼 수 있는 이게 좀 와우 허러케이 야 아, 네. 피스톨로 한 명을 잡아냈다는 것은 이득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드 장악 들어가 버리면 진짜 사실 아, 로렌스가 뒤에서 오래 때렸는데 잡긴 잠시만요? 잡았습니다. 칼날 폭풍 바로 꺼내들었어요. 한대도? 와! 로렌스! 자 사실 이게 녹스팀의 무서운 점이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쥐고 흔드는 모습. 와~ 로렌스가 세 명째입니다. 그 와중에 총기 누가 먹을지 싸움하는 거. 네. 깔끔한데요? 질 수 없죠. 자 이러면 리셋 혼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에스파 한자. 살짝 녹스팀은 이런 야생에 풀어놓은 그런 사자 같은 느낌으로 그런 네. 플레이를 해야 잘 되는 팀이거든요. 그냥 오퍼를 세이브하는 쪽 선택을 하겠죠 이거는. 그렇죠. 오퍼를 안 먹나요? 게임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자는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이거 지금 1대3 세이브하러 가는 겁니다. 욕심내나요? 클러치하러 가거든요. 이걸? 궁극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치가 사실 브림이면은 대기할 수 있는 위치가 뻔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한번 꼬아주자니 언더에 있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일단 뭐 소위턴도 있고 스킬은 많아요. 근데 궤도 네. 일격도 있습니다. 버텨낸다면 궁극기로 한번 할 수 있거든요? 보여주나요 에스파란자? 보여주나요? 네, 궁 있는 걸 이미 알 거거든요 분명히 녹스도. 그러면 와인빵은 다 예상이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렇죠. 돌아주고 있는데 브릿지가 네. 이것도 침착하게 그냥 와인빵에 몰아넣고 있다. 있어 봤어요 이러면은 칼날 폭풍 아직 남아있습니다. 균열 스킬 쓰면서 자 일단은 베이스라인 쪽 일단 끊어냈고 궤도 일격! 궤도 일격! 들어갑니다. 소위턴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아하! 아하 3대1 클러치까지 무리였습니다. 아 근데 반을 해놨어요 미리. 자 일단 뭐 작전은 잘 짠 것 같은데 절약왕 떴어요. 사실 이게 궤돌격도 있고 소위턴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했습니다. 근데 리셋팀도 노려네요. 네. 로렌스가 선봉에 서 있습니다. 아, 이 와중에 화로케이가 하나 끊어내는 건 굉장히 좋았네요. 하지만 A쪽 진입은 됐습니다. 자, 이미 설치되고 있습니다. 10X. 근데 이게 속도가 빨라서, 와! 아, 설치! 됐나요? 됐습니다. 아, 와! 야! 이게 진짜 녹스가 도는 판단은 빨랐는데, 생각보다 치고 들어간 게 빨랐어요. 로켓 선수가. 그림자 습격으로 일단은 빠르게 진입하면서 정보가 너무 빨리 새버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퍼레이트는 보통 대기를 많이 하는데 이 네. 선수는 그냥 앞으로 나가서 써버립니다. 와, 과감했습니다. 결과도 좋았죠. 하지만 2대3이거든요. 헤븐 쪽에서 에스파란자가
하나 더 마무리. 이제 시간에 여유는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혼자 남아있는 상태에서 역시 무리였습니다. 썬데이 이미 B메인에 저렇게 인원을 배치를 안 했고 스파이크 뒤에 안 떨어뜨려놨어요. 배치만 하고 있는데 아 살짝 생각할 만하거든요. 바로 잘렸어요. 감옥 착동. 어 와인방 체크해준 거 꼼꼼하네요. 사실 2코라운드다 보니까 최대한 안 잘리고 손실이 없이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괜히 빠르게 갔다가 총기 또 하나 잃어버리면은 네, 그대로 손해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꼼꼼히 체크하고 가고 있는 리셋의 상황이고. 자 스파이크 일단 들고 미드 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쪽으로 도나요? 여전히 정면에서 대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사이트에 이미 3명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숏 오픈 상태에서 이 정도면은 알텐데요 이거는? 자 벽 세워두고 들어갑니다. 측면 돌파해요.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오네요. 순간 숏 나무 라인에 저렇게 문이 막혀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위치가 예상되는 거라서. 그렇죠. 사실상 이제 A사이트에 베이팅하고 있다고 알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밀고 들어오고 설치까지 무난하게 끝냈습니다. 리셋 박종 선수 하나 남아있는 상태인데 피를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스펙터라도 아껴야 돼요. 함정 해소하고 예, 네. 다 아낄 건 아껴야죠. 지금 함정 보시면 다 회수해놨거든요. 아, 깔끔하네요. 네, 네. 든든해요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크레드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저희 중계를 한 거 다시 보기를 봤는데 네. 그 유튜브에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이라이트로 올라가잖아요. 저희 중계진 셋 다 왜 이렇게 그 회수 안 하냐고 살펴보고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셋이 아니죠. 네. 두 분이죠. 아, 두 분인가요? 네. 같이 가시면 안 되나요? 야 이건 예상치도 못한데. 야 이걸 또 이렇게 되네요. 이런 상황도 있군요. 테넥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넘겼어요. 로렌스 넘겨놓긴 했는데. 네. 일단 뒤로 했는데 못 봤죠. 예. 그래서 바로 급하게 일단 A쪽으로 돌립니다. A도 수비가 한 명 있어요. 하지만 녹스 노련하게 A사이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K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퍼에 나오면 깔끔하게 바로 K 다 잡았어요. 이번에 녹스 마지막에 로켓 선수가 멈칫했어요. 어? A사이트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이미 포위가 다 되어 있어요. 올인성 A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됐어요. 이러면은 사이퍼도 슬슬 백업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슬슬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데미 장식으로 마무리. 와우. 바로 K도 헤븐 쪽도 다 끊기고 있습니다. 썬데이가 일단 분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빠르게 했습니다. 녹스팀 여기서 승리를 더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리셋의 선택은 B사이트입니다. 오 자 사냥꾼의 분노. 잠시만요. 와 잡았어요. 이거 3명 맞췄어요. 네 양념 다 해놨습니다. 참고로 세이지가 없다는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힐업이 안 돼요. 와 허러케이. 허러케이가 또 이번에 5%로 많은 킬 보여주고 있어요. 로렌슨 이번에도 전진해서 자 잘라낼 순 없었습니다. 에스파란자가 피스톨로 마무리. 자 이렇게 B를 흔들고 나서 A사이트로 진출을 하는데요. 허러케이 브림스톤이 지금 미리 자리를 잡으러 갑니다. 예. 그리고 오퍼예요. 네. 체력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오퍼라서 그냥 한방 1대1 교환만 해줘도 돼요. 네. 또 오퍼라서 뭔가 꿰뚫려서 두 명까지 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보여주나요? 와! 미스샷! 살짝 마지막에 브레이킹 안 되고 움직이면서 네. 아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 여기서 화로케이가 뚫리면서 A사이트 쪽에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8%로 이거 다리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장벽 밑에서 다리 보이거든요. 네. 자 들어오기가 좀 예 많이 애매하긴 합니다만 일단 폭발본 내려놓고 같이 내려갔어요. 자 같이 갔습니다만 이제 트레이드 킬 나왔습니다. 이미 하나 잡았다는 것부터가 사실 리셋이 질 수가 없는 구동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 어, 2대 1. 앞에 왔네. 페이지 왔네. 자 나오면 트레이드 중계. 아 나오면 오! 페이지 끝나요. 자 썬데이 이거는... 끝났습니다. 아 궤도 일격이 있었네요. 자 그럼 킥이라도 예상 못해요. 빨라요. 자 그냥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냥 들어가네요. 지금이에요. 한번 쳤어야 되는데 어 이거 사이버 고립? 진입은 됐습니다. 박종! 자 두 명까지! 세 명째! 박종! 야 트리플 게 썬데이도 하지만 트리플이에요.
인원의 차이는 좀 납니다. 혼자 남아있는 상태여서 더 이상 버티질 못했습니다. 자, 리셋! 자, 이번 분의 분노를 일단 견제 들어갑니다. 이게 오. 이렇게 과감하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세이지가 없어서 그냥. 네. 너네 힐 없잖아. 나 견제만 하고 바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로켓 페닉스한테 고맙다고 인사해야 돼요, 이거? 예. 거의 끊길 뻔했죠. 올라가면서. 와. 자, 이렇게도 킬이 만들어지는군요. 페이지가 헤븐 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아, 폭발봇이 좀 약간 반항을 하네. 자, 원하는 대로 들어가진 않았고. 자, 위쪽에서 나오는 쪽. 와! 자, 박종! 1대1. 궁극기로 나오면 와! 허리 박종! 다 잡았습니다. 야,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는데요? 네, 그냥 바로 한 번 더 이렇게 같은 패턴입니다. 자, 우겨 들어가죠. 자, 성광으로 최대한 버텨보지만 여기 숫자의 차이는 버티질 못합니다. 자, 끝 차이였는데. 네. 원샷 때요. 궤도율격으로 일단 시간은 끌어보고 있습니다만 그냥 설치하면 돼요, 사실. 예. 시야 막아놓고 개미 장식. 자, 다 따라왔어요. 2대2입니다. 오! 하지만 박스 뒤라서. 예. 네. 들어가진 않죠. 소유탄 한쪽 길 막혔어요, 이러면. 시간 끌어내고 있고. 이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측으로 그냥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우측은 시야가 좋습니다. 기다릴 거면 다 같이 기다려야 돼. 그렇죠. 침착하게 아직 돼요. 시간의 여유는 있어야. 오! 오! 박종! 자, 교환! 트레이드 킬 나오면서 이번에도 아, 라운드를 챙겨오는데 성공으로 했습니다. 자, 5대7로 마무리가 되네요. 야, 이게 또 넥선 봤는데 선택 못했습니다. 이거 첫 엔트리라인 끊어놓은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잘린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썬데이가 한 명 더 잡아냈고요. 에스파란자가 후방에서 최단 시간 끌어주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입니다. 무리 안 하고 시간만 끌어서 됐는데 이러면은 2대2 다시 넘어갔어요. 설치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로켓. 자, 사방에서 교전. 자, 테네스가 크리에이티브 끊어냈고. 아, 주당우수 위치 너무 좋아. 박종훈자! 발이 꽁꽁 그냥 붙어버렸어요. 세이지의 존재. 예. 너네 이렇게 이거 마무리가 되네요. 홀만 해주고 리테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괜히 여기서 누굴 잡겠다 이런 거 욕심부리다가 끊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상대방 스킬 뽑았다. 그렇죠.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 돼요. 안으로 몰아넣고 싸운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네. 어, 위치 다 보는 거 좋아. 아, 스파이캠 여전히. 이거 스파이캠 깨야 돼요. 아, 기가 막힌데요, 위치가.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알고 들어갑니다, 리셋도. 문제는 이거 피해망상! 네! 자! 로렌스가 잘렸습니다! 자, 교환키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난전입니다! 3대2! 자, 리셋 그리고 3명! 그리고 한 팀 막혔어요, 페이지! 야! 뭐지? 야, 어딨지? 자, 슬금슬금 빈집이에요! 아! 야! 어우, 이거 박종훈 진짜 그리고 하나 끊고 지나갔습니다. 이 정도 놀랐으면 마우스 던졌어요. 저 마우스 이거 무선이면 날아갑니다. 예. 그래도 어찌됐든 한 명 잡아내고 예, 서로 교환은 됐습니다. 사실 리셋은 본인들이 이코 라운드다 보니까 상대방 총기를 뺏자라는 마인드로 올인성 플레이를 해준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냥 쟤네가 저쪽 상대팀이 녹스팀이 B 올인이었으면은 뭐 빠르게 끝나더라도 우리가 지더라도 두세 명 잡으면 그래도 괜찮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하나 뺏었습니다 일단. 위치 다 예상이 되죠, 이거? 그렇죠. 자, 역으로 A쪽을 뚫어내면서 수월하게 설치까지 마무리 지어놨습니다, 녹스. 자, 이번 라운드까지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많이 끌어요, 네. 따라가야죠, 이번에. 그리고 여기에 많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일단 보지 못했었는데요! 엑스파란자가 두 명! 하지만 페이지가 바로 나와서 추가 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로렌스. 그래도 많이 잡았네요, 리센 네. 입장에서도요. 와, 근데 진짜 많이 잡았는데 마지막에 그렇죠. 자, 스파이캠을 이번에도 뒤쪽으로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 각도면요? 성질나는 감옥. 자, 이미 정보 파악이 됐죠? 들어오는 인원 잘라내고 있습니다. 3명 남아있습니다, 녹스. 일단 깊숙이 들어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설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네요. 설치한 거 체크하고 이거 나서 5대3 트레이드 하러 올 거거든요? 자, 그렇죠. 생각해야 돼, 녹스 생각해야 될 게 보트 창고에 몰려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돼. 왜냐, 궤돌격. 그래, 궤돌격 있다는 거 이거! 바로 맞을 수 있어요! 바로 맞을 수 있어요! 자, 이러면 끌어내고 이 웨프로 셋! 와우! 다 잡아냈습니다!
됐습니다. 야, 무결점. 진짜 영리했던 게 보트 창고만 트레이드 킬 안 나오게만 막아된다. 킬 안 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궤도격 쓰자마자 양쪽에서 몰아치니까 트레이드 킬이 아예 안 돼요. 근데 로렌스만 총기 구입해서 전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자 들어가면 만나는데요. 와, 다 잘렸어요. 미쳤어요. 두 명째. 썬데이는 옆에서 또 월작. 야, 이러면 치명적입니다. 녹스가 억장이 무너져요. 되게 승부수를 띄우기 위한 총기 구매였는데 네, 없는 와중에 끌어다가 네. 샀는데 이렇게 쉽게 잘렸습니다. 뭘 해보지도 못했어요. 없는 살림에 아, 저럼 너무 화나거든요. 모든 거를 집에 있던 잡기들 전부 다 중고나라에 팔아서 모아준 돈으로 깔끔하게 샀는데 바로 쓰지도 못하고 제 열발도 쓰지 못하고 네. 바로 뺏겼습니다. 자, 이제 두 명 남아있는 녹스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원 생존 리셋입니다. 스파이크를 확보했다. 이미 스파이크 위치도 어?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스팅어 아닌가요? 네, 총기가 점점 스펙 안 좋아지고 있어요. 스파이크, 그쵸? 착각한 것 같아요. 스킨이 더 이쁜 걸 쓸 일은 없거든요, 선수가. 일단 대기 중. 자, 들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좀 막막해 보이는 두 선수이긴 한데요. 지금 아, 쇼트 베이팅하고 있어. 베이팅하고 있어 이거. 아, 기다리고 있었죠. 이러면 예. 이거 그쵸. 완벽하게 당했습니다. 무결점 플레이 한 번 더 떴습니다. 심리전 제대로 속였어요. 네, 뒤로 가고 있는데 녹스는 미드입니다. 네, 자, 이러면 많이 들어왔어요. 자, 하나. 아, 두 명이 잘렸습니다. 네, 에스파란자가 두 명 잡아서 충분하고 썬데이가 빼고 왔고 이미 로테이션 돌도 썬데이였어요. 네. 네. 자, 총기도 저는 핏소리여서 자, 뚫고 들어와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 이 칼 언제까지 떠 있나요? 저 로렌스가 칼 창문을 부시기 너무 비싼 칼인데 아, 두나 상승기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한 번 더? 마땅치가 않아요. 한번 들어가나요? 어떻게든 왼쪽으로 퓨! 여기서 마무리가! 잡질 못했습니다! 정확히 봤는데 언제까지 어깨를 스칠 거야. 와, 어깨에 한 세 발 스쳤거든요. 와, 아, 이거는 와, 와, 이거 뭐죠 이거? 충격 화살. 썬데이가 충격 화살로 마무리. 아, 이거는 못 잡으시고 보내시는 거 아니죠? 자, 보시죠. 네. 자, 이번에 총기 같이 올라가겠다. 전진이에요. 네! 와우! 대응 빨랐어요. 이게 네. 약속된 플레이긴 해서 로켓이 뒤에서 피해망상 던져주고 그렇죠. 세이즈 장벽. 그러니까 없어도 어쨌든 A를 배제시킬 수 있는 전략이긴 한데 대응을 잘했습니다. 자, 네, 가는 척 스킬을 사용하고 1호 돌립니다. 네. 자, 녹스도 체력계 빠져 있습니다. 브릿지가. 그냥 대놓고 돌리네요. 뒤쪽에 남아있는 인원 없습니다. 리셋. 그리고 캠 위식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사이트는 천천히 리테이크 하자라는 마인드를 할 거거든요. 이거는. 네. 일단 인원 수는 녹스가 한 명 더 많습니다. 자, 하지만 리셋 입장에서는 어느 곳에 숨어있는지 모릅니다. 체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리테이크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 브릿지 위치가 잠깐만요. 덫이 있거든요. 네, 함정 있긴 한데. 알았어요. 근데 와우, 체력이 너무 없었어요. 자, 이러면 리테이크 할 만하죠? 네. 아직 가능성 남아 있거든요, 이거. 신경절도도 있긴 있습니다만. 오, 이거 페인트 타임 위험했어요. 좀 어렵긴 하네요. 자, 여기 방법이 리셋이 말려 죽여야 돼요. 이거는 못 이기더라도 못 나오게. 그렇죠. 총기를 다 잃게끔. 그렇죠. 이게 맞아요. 나올 때 다 잡아줘야죠. 네, 이게 맞아요. 그래서 다 잡았습니다. 잡고 끝났어요. 영리하네요. 자, 그리고 두 명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크레드도 그만큼 세이브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보트 창고에 들어가 있다가 괜히 빠지는 타이밍에 푸시당하면 또 크레드 안 되거든요. 네. 자, 에스파란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망칠 곳은 없다! 지진강타까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이외에 뭐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폭발벽으로 부활 있거든요. 네. 교환이 되긴 됐었는데 오! 자, 계속 스트릿 킬 나오고 있고요. 네, 추가 킬까지는 안 됐고요. 자, 이러면 흩어지는 와중에 테넥스 들어갔습니다! 테넥스! 이 작전! 네. 자, 이거 야, 마지막에 남겨놓은? 언제 화로케이가? 잠시만요. 야, 소이탄을 깔고 죽었군요. 판단 무엇? 야! 보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아니, 언제 던져놨죠?
아 이게 궤도일격 도착을 했죠. 저 위치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놓고 들어가는 선택은 안 하네요. 일단 돌립니까? 스파이크 위치는 아 와우. 그래도 한 명 데려갔어요, 로렌스. 자,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A 사이트가 크리거든요. 오? 네, 테닥스가 기다리고 있었고 부활이 있죠. 그리고 어차피 회복. 네. 자, 근데 A 사이트 먹었는데 스파이크가 안 왔습니다. 늦어요, 늦어요.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베이스입니다. 근데 미드가 먹혔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이미드로 올 수 있거든요. 주의해야죠. 자, 상대방은 4명 남아 있습니다. 그림자가 간다. 일단은 헤븐 쪽을 크리에이티브가 녹이고 있긴 한데요. 이거 아래 언더에서 그쵸? 네. 자, 쏘고 아래쪽 먼저 정리. 상방 그리고 네, 시간 벌어주는 거 좋아요. 그쵸, 이걸로 시간 벌어야 돼요. 네. 센트 위쪽. 자, 테넥스도 일단은 들어갑니다. 자, 시간 좀 더 끌어줘야 돼요. 언더 헤븐 쪽에 하나 남아있는 거 처치. 남아있어요. 병원이! 일단 하나 뚫어내긴 했는데 아 장전 아 잠깐만요. 소이탄? 소이탄 또 깔았어요? 소이탄 또? 근데 이거 방칸 찼거든요 이미. 네 3.5칸이 차있어서 시간이 네 이거는 힘들어요. 이번엔 아, 이번에는 안 됐네요. 이거 있어요. 중간 단계도 미드에서 결국엔 잡히고 나서 교환해서 끝났을 생각인데 부활이 되고 회복이 돼버리니까 네 이 수적 우위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절대로. 전 라운드에서도 회복과 또 이제 부활로 결국 이겨낸 라운드였죠. 그쵸. 뭐지? 자 그럼 과연... 계속해서 리셋은 아 썬데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후방에서 봅니다. 두명째. 자 그래도 그냥 들어가서 저지로 아 저지로 못 잡으면 한 명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로케이가 뒤쪽에서 일단 따라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혼자 남아있어요. 아 이거는 끝날 것 같은데 화로케이. 네 사방의 적입니다. 사방의 적이에요. 사방의 적입니다. 리셋. 자 16강 진출은 리셋입니다. 결국 녹스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